어린아이만 홀로 내버려둔 채 운행을 냈다는 이유로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았던 240번 버스. 지난주 온라인 포털 사이트는 물론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뜨겁게 달궜는데요. 서울시와 경찰이 운전기사가 운행 규칙을 어기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무분별한 사이버 여론몰이에 대한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볼 텐데요. 먼저 김성환 평론가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노영희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난 11일이었습니다. 한 누리꾼이 240번 버스 기사를 저격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죠. 그러면서 논란이 시작됐는데 정확히 어떤 사건이었는지 김성환 평론가께서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요. 좀 예. 얘기가 길어질까봐 좀 예. 가지들을 치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 이게 지난 11일이었었죠. 퇴근 시간이 조금 지났을 무렵에 7시쯤 예. 지난 무렵에 버스 운송 사업 조합 게시판에 홈페이지 게시판에 한 사람이 글을 올립니다. 예. 그러니까 건대역 입구에서 버스를 이제 그 내리려고 했는데 아이 엄마가 아이는 한 서너 살 무렵쯤 되는 아이가 먼저 버스에서 내려서 아이를 이제 아이랑 함께 내리려고 했는데? 울부짖으면서 버스를 멈춰달라 예.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버스 기사가 그냥 가더라. 예. 승객들이 같이 요구를 했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다음 정거장에 가서야 버스를 내려줬고 내릴 때 오히려 욕설을 했다. 예. 근데 이런 글이 이제 올라오면서 예. 그게 또 버스 운송 사업조합 게시판뿐만 아니라 일종의 맘카페 같은데 그 예. 글이 옮겨지면서 엄청나게 그렇죠. 이제 분노 여론이 일기 시작했던 예.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서 확인을 해봤더니 버스 안에 CCTV 또 그 주변에 있는 버스 운전 기사 그리고 그 이제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엄마까지 찾아가지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게 사실은 아니었다더라. 예, 예. 이제 아이가 뛰어내리는 모습을 이제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7살짜리 아이였고 예. 아이가 누구한테 떼밀려서 뛰어내린 것도 아니고 그냥 버스에서 친구 따라서 뛰어내리는 것처럼 펄쩍하고 뛰어내려서 예. 내렸다. 아이 엄마가 버스를 세워달라고 하는 소리를 버스 운전기사가 인지한 것은 10초 뒤였고 이미 예. 그때는 차선을 4차선에서 3차선으로 변경한 상황이었다. 예. 근데 거기가 마침 우회전 차로가 있는 곳이어서 더 이상 오른쪽에 차를 대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다음 정거장까지 가서 내려줄 수밖에 없었고. 봉까지 막 세워져 있었죠. 네, 예. 그렇죠. 그리고 버스 기사의 입모양을 살펴봤더니 뭐 욕설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확인이 안 되고 있다. 이제 예. 여기까지가 확인이 된 내용입니다. 이러고 나니까 이제 상황이 극적으로 반전이 됐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언론에서는 버스 정장 CCTV 영상을 확보해서 아이가 다른 보호자와 함께 그 다른 아이들이 내리면서 그 뒤에 따라 내렸던 걸 보면 그 보호자도 좀 케어를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국면이 전환되는 네. 그런 상황을 맞았는데 그런데 언론은요. 처음에는 막 기사를 공격하다가 그렇죠. 그다음에는 또 엄마를 막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전형적인 여론몰이식 마녀사냥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고가 터지고 나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실을 확인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네. 그러려면 그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정확히 하기 전에 먼저 약간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이 올라오면 그쪽에 편승해서 비난할 대상을 먼저 찾는 것이 가장 문제였던 것 같아요. 예. 이번 같은 경우에도 버스 운전기사가 매우 잘못한 것처럼 처음에 이제 글이 올라오고 나니까 예. 다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거죠. 예. 대개의 경우 버스 운전기사가 그런 식으로 하더라. 예. 이번에도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 확인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예. 그럼 이번에는 누구 잘못이냐. 이제 잘못을 전가할 대상이 필요하니까 이번에는 엄마에 대한 공격이 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다가 둘 다 아닌 것 같고 뭔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최초 게시자가 또 그렇죠. 예, 욕을 먹었어요. 최초 게시자가 잘못한 거다. 아이가 예. 7살이나 됐는데 왜 너는 5살들이라고 혹은 4살들이라고 올렸느냐.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대상을 바꿔가면서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정확한 팩트 확인 없이 다른 사람이 얘기하니까 본인도 너도 나도 자신의 경험하고 비추어가지고 공격을 집단적으로 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벌어진 게 아닌가 예. 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쟁점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가 이제 사실은 이 사건에 있어서 핵심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었지만
이 버스 기사가 법을 위반한 건 아니냐, 다시 말해서 버스 기사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뜨거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법적으로 버스 기사 책임이 없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결과에 의하면 서울시에서도 이제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의하면은 버스 운전 기사는 정류장에 정차해야 되는 그 매뉴얼이 있는데 네. 그 매뉴얼에 맞춰서 정차를 다 했고 네. 그 다음에 그 매뉴얼에 따르면 버스 정류소에 섰다가 승객이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확인하고 다 내린 다음에도 조금 더 기다렸다가 문을 예. 닫고 다시 다음 역을 향해서 출발해야 되는 것인데 그건 확인이 됐어요. 그게 이미 다 예. 버스 정차한 다음에 16초 동안 서 있다가 예. 문을 닫고 간 것이다. 예. 두 번째, 아이의 엄마가 이런저런 사정이 있다고 하면서 내려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는지 그걸 언제 들었는지 이 시점을 확인해봤더니 예. 이미 다 떠나고 난 다음에 들었었다. 예.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버스 운전기사가 서야 되느냐 아니면 다음 역까지 가야 되느냐 이 부분이 문제였는데 예. 사실은 함부로 설 수가 없죠. 이 교통사고가 예.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버스 운전기사는 설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본인이 오히려 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서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게 이제 바로 버스 운송회사에서 준 매뉴얼이었거든요. 그렇죠. 매뉴얼에는 그렇죠. 반드시 정류장이 아닌 곳에 임의로 주차를 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정차할 그러면 수 없게 되죠. 그 이후에 생기는 책임은 버스 기사가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매뉴얼에 적시가 그렇죠. 돼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큰일 나게 비상 상황이 만약에 닥친다고 한다면 네. 그런 매뉴얼을 조금 무시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기사는 판단을 했다는 네. 건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버스 운전 기사에게 특별히 잘못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예. 이렇게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예, 근데 두 번째 쟁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그 형사적인 책임이라든가 매뉴얼로부터 오는 어떤 법적인 책임은 그 버스 기사가 그렇게 있다 그 잘 벗어날 수 있다고 해도 도덕적인 책임이 있잖아요. 네. 23초 정도를 아이는 그 거리에서 방치될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럴 때 아이의 운명이 바뀔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럴 때 반드시 그 매뉴얼대로 지켜야 되느냐? 이게 도덕적인 규범으로 우리한테 떨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이건 매뉴얼이 없는 거죠.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아, 그런 상황에 예. 가장 적합하게 맞을 만한 매뉴얼, 상세한 어떤 내용들이 없었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할 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버스 기사는 출퇴근 시간대에 굉장히 돌발 상황들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거기에 따라서 상세한 어떤 행동 규범 같은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운수사업법이나 도로교통법을 보면은 도로에 승객을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정류장에다만 내려줄 수 있게 그렇죠. 돼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6개월 자격정지나 20만 네.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또 역으로 따지면은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43조 3항을 보면은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면 사고 발생 우려라든가 화재가 났다든가 네. 버스 그럴 땐 즉시 운행을 중지하도록 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그 큰 틀만 있을 뿐이지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배가 아팠어요. 예. 나 지금 빨리 내려주세요라고 말할 때 그럼 운전기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예. 119에 신고하고 버스를 그 자리에 멈춘 다음에 승객에게 응급조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예. 예를 들면은 아이가 버스에 내려 홀로 남았고 아이 엄마가 내렸다. 이러면 또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마다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대한 대처 요령들이 있을 텐데 예. 그런 것에 관한 아주 상세한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큰 틀 안에 있어서 법만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확실한 거는 아이가 엄마랑 만나지 못했다면 또 큰일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어떤 그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뒤바뀔 수 있었다는 것인데 확실한 거 하나는 있습니다. 네티즌과 언론사 확인되지 않는 얘기로 마녀 사냥을 한 것 맞지 않습니까? 이게 세 번째 쟁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마녀 사냥이냐 아니냐를 그러니까 판단하는 가르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만약에 당신이 그 상황에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 행동했을 것이냐, 예. 다른 식으로 행동했을 것을 기대할 수 있었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건데 예. 우리가 아무런 팩트도 없고 아무런 다른 지식 배경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번 같은 경우 지금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아이랑 엄마가 만났으니까 다행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것도 다행이지만 예. 만약에 이 기사가 예. 정말로 무사고가 아니었고 예. 원래 일반적으로 사고를 조금 잘 내던 사람이었고 근데 규칙을 조금 어겼던 사람이었다면 아하. 사실은 지금 이런 식으로 명예회복이 가능했을까? 저는 그게 아니었을 거라고 예. 본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할 때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그 평가를 할 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게 과거 그 사람의 행적 때문에 현재의 행동까지 괜찮다라고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것인지 예. 아니면 과거의 행동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안 된다라고 볼 것인지 이런 것들이 너무 감정이 치우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제대로 우리가 사실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 스스로를 반성해봐야 될 타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이건 전부 다 법적으로는 사이버 명예훼손도 해당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모욕죄도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최초 유포 게시했던 그분이 뭐라고 썼는지 예. 읽어보게 되면 사실은 상당히 비난하는 툴을 썼는데 맞아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에 확인되지 않은 것 때문에 이 버스 운전 기사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내용이었다라는 것이 예. 법적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한다면 예. 당연히 이제 정통망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형사적인 처벌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예. 또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예. 그 다음입니다. 그분이 예. 그렇게 올렸는데 그 다음에 게시자들이 그 글을 퍼나르면서 계속해서 확산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버스 기사도 아이 엄마도 최초 게시자도 모두 다 피해자가 결국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특히나 언론의 마녀사냥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언론과 SNS를 통한 명예훼손 사실 240번 버스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이버 명예훼손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 몇 가지 사례를 한번 정세미 아나운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세미 아나운서. 네. 지난 2012년 2월 한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임산부가 불친절한 서비스에 항의를 하자 종업원으로부터 위해를 당했다는 일명 최선당 사건이 사이버 공간에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로부터 약 3일 후 한 여성이 아이에게 뜨거운 국물을 쏟고 사라졌다는 일명 된장 국물녀 사건 역시 언론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일방적인 주장들은 모두 거짓으로 판명납니다. 이처럼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사건들이 마치 사이버상에서는 사실인 것처럼 확산되며 사이버 명예훼손과 관련된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볼까요? 실제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2011년 5,711건이었던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는 불과 4년 만에 15,043건으로 약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자, 문제는 사이버 명예훼손 가운데 상당수가 이 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입힌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누군가를 비방할 경우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또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을 통한 처벌 기준과 범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그런 사례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그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서울시의 태도에 대해서도 좀 한번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서울시가 사실은 기사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책임의 논박에서는 확실한 어떤 기준을 갖다 마련을 해줬는데 기사한테 또 사과를 하라 그랬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사실 이제 그 사고가 난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며칠 있다가 한 이틀인가 있다가 버스 기사와 버스 그 운전 기사가 사과를 예.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또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나왔죠? 예. 그게 바로 이제 서울시에서 종용을 한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예. 실질적으로 그 버스 운전 기사가 잘못한 게 없다면 사실 사과할 이유가 없는 건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끄러우니 사과해라. 이런 식의 태도가 사실은 더 문제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그런 매뉴얼을 제대로 주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는 것이 이제 먼저 선행이 됐어야 되는 건데 아무런 잘못이 없는 버스 운전 기사에게 일단 문제가 이렇게 커졌으니까 당신이 대중에게 사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권고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버스 운전 기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모욕적인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 법 적으로도요 네. 조정이나 뭐 재판 같은 거 할 때도요 누군가한테 뭔가 잘못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하잖아요 네. 돈으로 위자할 수는 있지만 사과를 강요할 수는 없거든요. 아, 예.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사과를 강요했다라고까지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좀 그런 의심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번 문제가 예. 굉장히 복합적인 원인이 함께 작용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서울시가 버스 운전 기사한테 사과를 무조건 종용했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예. 생각하는데요. 왜 조금 시각을 달리하냐면은 버스 기사는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의무가 있습니다. 예. 어찌됐든 간에 승객의 부주의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승객이 내리질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 승객과 관련해서 어떤 이 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때 뭐 예를 들어서 승객이 잠깐만요, 기사님 뭐 차를 세워달라거나 아니면 지금 급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버스 기사는 주의를 기울여서 그 얘기를 들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걸
완벽하게 지켰다고 볼 수 있는가? 그건 사실은 좀 약간 여운이 좀 남을 만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번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서울시 버스 운송 시스템은 진짜 세계 최첨단이에요. 예. 정말 버스가 언제 오는지 거의 초단위 분단위까지 완전히 맞습니다. 다 통제가 가능한데 버스를 운행하는 사람의 시스템은 굉장히 전 근대적에 가깝지 않을까. 아무리 시스템이 좋으면 뭐예요. 버스가 언제 오는지는 알려주지만 그 버스 기사가 근무하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근대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맨날 힘들게 막 거의 뭐 12시간 이상씩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음 뒷차 배차를 위해서 막 무리하게 운행하게 만든다거나 그런 것들이 같이 한꺼번에 바뀌어줘야 예를 들어서 우리는 16초 동안 충분히 문을 열었다고 하지만 어찌 보면 잠깐만요라고 하는 얘기를 어떻게 보면 마음이 조급하지 않았다면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얽혀 있는 것이지 한쪽만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좀 시선을 좀 바꿔서 좀 언론의 얘기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 상황을 보면 사실상 일부 언론사들이 그 초기에 속도 경쟁을 하면서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가짜 뉴스에 대한 어떤 그 피해가 점점 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 개념으로 얘기하면 오보를 낸 거죠. 예, 쉽게 얘기하면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것은 저는 언론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사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하는 것도 안 했어요. 그럼요. 당사자 확인 취재만 했으면은 이렇게까지 나오지는 않았을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서로 주장이 맞부딪히거나 엇갈렸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만한 기사들을 내놓을 수 있었는데 요즘 인터넷에 올라오는 언론사 기사들이 그렇지가 않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포털에 들어가면 광고가 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자극적인 기사들을 많이 쏟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종의 낚시성 기사들을 계속 올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흥미로운 소재가 올라오면 사실 확인 안 하고 일단 누가 이렇게 주장을 했다더라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올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사실은 모든 언론이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저도 쭉 이제 기사들 스크린 해봤는데 더러 언론들 중에서 거기 가가지고 직접 현장 확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위성 사진을 통해서 그 버스 건대 입구역하고 건대역 사이에 버스 정장이 있었던 그 거리라든가 교차로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던 언론사도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큰 물결이 몰아치니까 거기다 휩쓸려서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사회적으로 뭔가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적인 불필요한 논쟁만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했다. 이건 굉장히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피해들,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극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일단은 질러보고 많은 그런 뉴스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오보 행태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가짜 뉴스라는 개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약간 성격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라는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면 누가 일부러 고의로 어떤 정치적 목적이든 어떤 경제적 목적이든 뭔가를 위해서 예를 들면 증권가의 주가 조작을 위해서 일부러 소문을 흘린다거나 또 그걸 기사화처럼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거나 또 이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대선 때 가짜 뉴스들을 막 생산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뽑고 난 다음에 아 우리 속았다 이렇게 미국 국민들이 다수가 얘기한다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가짜 뉴스의 개념으로 넘어가게 되면 진짜 심각한 양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악플로 인해서 그 우리 버스 기사께서는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했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지금 일반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를 많이 입는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그 상황인가요? 아니 사실 뭐 평론가님들도 아마 그 댓글 같은 거에서 한번 자기를 욕하는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상당히 아니,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 한두 마디만 들어도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요. 예. 그런데 무차별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나에 대해서 왜곡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서 아무 말이나 쏟아낸다. 예. 특히 배설하듯이 쏟아낸다. 예. 그거를 사실 정상적인 그런 그 감정 상태를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훌훌 털고 일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물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버스 운전 기사는 명예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거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살도 많이 하고 사실은 못 견디고 정말로 그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약에 의존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인생을 마감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그런 일을 일으킨 그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통계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그런 식으로 사이버 댓글을 달면서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의
다수가 20대, 30대 초반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20대, 30대 초반. 얼굴 네. 없는 가해자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그 댓글 문화라고 하는 것에 매우 익숙하기 때문에 이제 그 또 혹은 그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그런 네. 걸 수도 있는데 조금 그 좀 차분히 앉아서 상황을 판단하는 그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그 사람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고 본인이 그렇게 그냥 손쉽게 눌러버리는 키보드가 어떤 식으로 비수가 되어서 그 사람의 꽂힐지를 좀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SNS나 또 포털 사이트에서 이렇게 악플을 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혐오를 양산한다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런 심리일까?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런 마녀 사냥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궁금해지는데 어떤 생각이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도 한국 사람들이 이제 특히 이제 인터넷에서 뭔가 댓글을 달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어딘가 잔뜩 화가 난 사람들 같은 느낌 맞아요.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면 뭔가의 스트레스에 그냥 잔뜩 시달린 사람 같은 아하. 우리가 지금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아. 사회적으로 보면 예.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어떤 누구 대상을 향해서 막 쏟아버리고 싶은 욕구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이제 받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정상적인 이성적 판단이 안 되고 감성이 네. 이렇게 둔해지는 어떤 특정한 감성만 이렇게 표출되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게 이제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호소가 올라왔을 때는 특히 자기 일처럼 모두 다 나서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한쪽에다가 막 몰아치듯이 분노를 쏟아내는 현상들이 나오는데 네. 그거는 단시일 내에 이 사회적인 병현상까지 다 없애는 작업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네. 고치는 건 쉽지 않고요. 인터넷 문화 자체가 좀 스스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네. 좀 서로 간에 이런 문제들을 그 좀 이 용기 있게 애교해 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 그거를 정리해 줄 만한 거는 결국은 기성 언론의 역할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튼튼한 언론이 있으면 네. 좀 정리가 될 수 있다. 팩트체크를 좀 해가면서. 네. 전미 탐사보도 기자회에서 이번에 가짜뉴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토론을 했던 그걸 컨퍼런스 한 거를 이제 자료를 제가 읽어봤는데요. 예. 거기서 내린 결론은 언론은 좀 더 탐사보도를 더 해야겠다. 아. 이거였어요. 그 탐사보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사회, 언론이 이렇게 지연말단적인 감성에 쫓아가지고 뭔가를 그 편승해서 기사를 쓰지 말고 예. 사회 굵직한 현안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그 접근하고 사회 자체를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걸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언론의 신뢰성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언론은 이렇게 작은 것들에 쫓아다니지 않고 또 실제로 작은 것들에 대한 기사를 쓴다 하더라도 언론이 한번 기사를 쓰면 모든 게 다 정리될 수 있잖아요. 깔끔하게. 예, 예. 그렇지 않고 언론이 거꾸로 지금 기사를 가짜뉴스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정리가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 변호사님, 지금 저 사이버 공간에서의 이런 마녀사냥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법적인 어떤 제재에 뭐 가령 저는 이제 차별금지법 같은 걸 만들어서 혐오적인 어떤 언사들만 막아도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떤 법적 대안들이 있을까요? 지금 사실 현재 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법이 다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말아라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걸 해도 예. 처벌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키보드를 통해서 그런 댓글 작업을 하게 되면 예. 아이디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하게 되잖아요. 예. 그 아이디가 정확하게 다 표시되지도 않지만 예. 실질적으로 그 아이디가 표시됐다 하더라도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한 거라고 하면 사실 잡아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잡아내지 못한다. 잡아봤자 벌금형에 그친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예.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좀 처벌하려면 실질적으로 끝까지 추적한다. 예. 그리고 끝까지 그 사람들 때문에 겪은 고통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제대로 하게끔 한다. 이게 예. 필요할 것 같고 제가 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인데 예. 뭐 중앙법원에서 조정위원 했지만 조정위원 사건에 이런 게 되게 많이 들어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덮고 넘어가자. 예.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을 그들은 말씀해준다. 그냥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간 수가 많으니까 예. 이런 것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있는 법들 잘 활용해서 건강한 사이버 공간을 좀 만들어보자.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부터 먼저 해주셨는데 사실 뭐 인터넷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튼튼한 미디어 교육부터 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한 평론가와 노영희 변호사 모시고 240번 버스를 논란을 통해서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의 문제점 그리고 대책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